평상 그입 평상에 앉아서 입이 크단 말이에요. 그입이라니 평상 그입 간단하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었습니다. 왜 자꾸 눈동자 다른 데 보여 집중해라 집중해야 돼요. 이 사마타 수행하는 기본이야. 집중이라 집중해. 이게 흩어져 애가 있으면 잡념이 들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 딱 놓고 집중하는 것도 사마타 수행이고, 향 하나 꼬아놓고 향에 딱 집중해서 염불 하는 것도 사마타 수행이고, 염불 소리 듣는 것도, 내가 지금 하는 소리 어르신 듣는 것도 집중이 들어갈 수 있는, 맛볼 때도, 국을 맛볼 때도 뜨거운지 차가운지 깨끗하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길래 사마타 길래 이제 비파사나 능력이 같이 길러져요. 그런 거 안 되니까 매일 효목처럼 괴롭고 막 앵골 아프고 정신병원 갔다 왔다 약 먹이다 그랬네, 참. 내 친구가 효목처럼.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은, 저 봐라, 이제 집중해라. 물 먹고 이랬는데 확. 군대에서 저래 물 먹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바로 조이도 까이네, 지금. 삼, 지금 삼운이 있어요. 문자 어디서 나? 이런 거 하지 말까? 해야 되겠죠, 이거? 지금. 세 가지 소리라고 하는 거는, 평, 그 다음에 뭐 했죠? 상, 그 다음에? 거. 거. 요 세 가지를 삼운이라고 해요. 입성은 네 번째 소리요. 그 입성은 뭐가 입성이냐? 기역, 미열, 비역, 받침 글자로 종성이 기역, 리얼, 기역으로 끝나는 받침 글자로 끝나는 건 전부 뭐다? 입성이다. 그러면 깨달을 각자부터 각은 무슨 성? 평성, 거성, 상성? 입성. 큰 소리로? 입성. 자, 지금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학자는? 입성. 입성. 자, 저기 나뭇잎 잎사귀 있는데 잎사귀 할 때는 엽 잎사귀 엽자는 입성. 섭이할 때 섭자는 입성. 그럼 해가 지금 뜨가 있는데 해 일자는 입성. 입성. 달 월자도 입성. 입성. 눈 내리 설자도 입성. 왜 그렇죠? 받침 글자가 기역 리을 비읍으로 끝나는 것은 모두 뭐다? 입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필요가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평성, 상성, 거성만 가지고 이제 논한다 이 말이에요. 에이? 시를 쓸 때 사성을 하면 좋겠지만 사성 중에도 독특하게 뭐다 입성은 기역, 이열, 비역, 받침 글자 끝난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는 보통 쓸 때 2, 4, 6원수로 등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등지고 이렇게 등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짜가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는 무조건 2, 4, 몇, 6. 자, 따라오면 2, 4, 6, 2, 4, 6. 운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자.
요 부분이랑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온 거죠. 자, 지금은 이 운자든지 유리든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극락할 때 기억이니까 무슨 자? 입성. 입성. 좋은 낮은 소리고. 월자는?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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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못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 입성을 금방 높은 소리, 금방. 자, 평성 소리. 요거는 이제 낮은 소리. 상성, 거성, 입성. 요거는 이제 시질 때 요 세 개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 중에 뭐가 유독하게 표가 나요? 입성이 표가 나잖아요. 그죠? 형님 이해 안 가? 집중해. 돈주심 이해 가죠? 예. 운을 띌 때 평성은 낮은 소리야. 이건 자 평성이에요. 평성, 평인데 낮은 소리인데 평성인데 낮은 소리인데 상승하고 예를 들어서 무상할 때 상자 항상 상자는 평성이거든. 그런데 그 무상심심 임해봐 위상자는 상승이거든. 무상과 무상은 다르다고. 이해가시죠? 무상심심이묘하고 재행 무상할 때 무상하고 무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무상 무상 다르잖아요. 예? 형 맞는 거죠? 안 들려? 무상하고 무상은 다르다. 무상하고 무상은 다르다. 그죠? 여기 위상자를 쓰면은 여기에서 이제 숙박인데 항상상자 쓰면 어디에? 이렇게 읽어줘야 돼. 천수경 할 때, 연불 할 때, 글 읽을 때 보면은 저게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분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웃긴다, 그게 항상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입성은 도달하지게 표가 나기 때문에 이 표가, 이거는 색자니까 무슨 소리? 일성이구나, 높은 소리구나. 이런 건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고, 경각? 무슨 소리다? 입성으로 높은 소리구나. 경각, 무성, 우양,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높은 소리, 높은 소리 같으면 낮은 소리,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소리 같으면, 여기 무슨 소리? 높은 소리.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이거는 무슨 소리? 낮은 소리. 그렇지. 그냥 이래 한 번에 끝났네. 이건 헛자가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되니까 이거는 높은 소리. 여기도 월자도 높은 소리. 요렇게 해가지고 신을 이렇게 접어 대가 꼬마리처럼 딱 접혀버려요. 이렇게 접혀 이렇게 접혀요. 그죠? 편하죠? 높은 것끼리 낮은 것끼리 낮은 것끼리 높은 것끼리 이렇게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됩니다. 그럼 요거 탁 받쳐 우리 일로 탁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높은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 낮은 소리. 이게 낮은 소리가 여기는 높은 소리.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 여기도 이제 낮은 소리 때문에 받쳐 올리면은 여기 높은 소리요. 이건 낮은 소리고. 네, 이건 낮은 소리 때문에 받쳐 올리면 이거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때문에 받쳐 올리면 높은 소리. 자, 여러분들이 이거 법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게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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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높아질까 낮아질까? 대여진? 접히면 낮아집니다. 지금 근데 위에 걸 보면 나도 누가 모르면 난 똘중이다 했는데 돌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방금 리듬 미카라에 가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럼 톤을 일정하게 가는 게 노래일까요? 가다가 진짜 끊어주는 톤이니까 낮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들어와야죠. 아시겠어요? 낮게 이런 건 운이 안 된다고. 포인트 액센트가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높고라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낮고 이제 이해가죠? 이만큼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가면 골치 아프지 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뭐 자금 연구를 잔뜩 하면서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뭐 그러고 막 대고 하면서 옆에 쳐다보면 우습지. 그냥 빨리 연구만 끝나면 내둬야 돼 그냥. 그게 무슨 주문이야. 그리고 뭐 다른 시도니까 여러분들이
원각 산중 생일수. 원각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입선. 높은 소리. 가운데 중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낮은 소리. 그러면은 스님이 저 하는 자들 한번 찾아봐요. 가운데 중자 높은 소리 낮은 소리인지. 여러분들은 가음경을 하면서 교양적으로 한시 주련 보는 정도는 해야 입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 할 사람도 없고. 최소한 법무사는 없다. 다른 채로는 어디가 몰라. 내 있을 때 잘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자 다른 채를 찾으세요. 선생님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는 이게 무슨가? 일자. 아, 중자 있잖아, 뒤에 그, 한글로. 그럼 책을 얼마나 안 보는지, 사놓고, 저 껍데기 나게도 안 보고. 이게 있네. 네? 이 책 없네, 그치? 한글로 쳤는데. 왜 없어? 뒤에 있지. 보이네. 아, 있어.